오늘 모란장 나왔습니다. 아우 이쁜 다육들. 추운 겨울인데도 아주 미모는 뿜뿜입니다. 자 여기 돕수들도 많이 있네요. 덴트라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값도 무척 저렴해요. 1,000원입니다. 핑클루비 빨갛게 물들면 예쁘죠. 유접곡. 야. 빨갛게 물이 든 모습이 너무 예뻐요. 파란 메발톱 보여드립니다. 블루엘프가 아우 끝이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또 꽃이 피면은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죠. 자구도 많이 달려있네요. 에그리원 온슬로우 입장이 아주 촘촘합니다. 지금 천원 코너에서 보여드립니다. 우즈목 익스펙트리아 철화 원종 프리티 값 보여드릴게요. 염자는 아직도 물이 예쁘게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 화사합니다. 모닝뷰는요 엄청나게 노제트가 큽니다. 이거는 값이 이렇습니다. 모닝뷰 미니벨이고요. 아우 꽃 좀 보세요. 꽃이 초록 모양으로 아우 이쁩니다. 수 있고요. 언성 피멍은 많이 들지 않았는데 아우 색깔 보라색감으로 아주 이쁘고요. 그 다음 흑괴리 염좌 홍옥입니다. 당인 있고요. 자세히 보니 또 꽃대를 많이 올렸습니다. 콩란 또는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죠. 녹경 하얀 꽃이 핍니다. 이브 창이고요. 잠깐 내려와서 바위솔 좀 보고 갈게요. 피핀입니다. 겨울인데도 잘 자라주고 있네요. 자구도 뿜뿜 많이 자랐습니다. 부엉이가 털이 좀 약간 보이네요. 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라일락 보라색 이쁘고요. 온슬로우 이야 자보가요 꽃대 올렸습니다. 자보 보여드릴게요. 꽃대 오팔리나. 지금 기온이 좀 올라가고 따뜻합니다. 매니아님들 많이 나오셨어요. 공기리 또 구정이 다가오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모란시장을 찾아오시네요. 누다보입니다. 누다가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았네요. 네티지아쌤 이것도 꽃대도 올리고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요. 바이올렛 퀸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 아주 좋아해요. 민트색에 연분홍으로 살짝 라인을 그렸습니다. 동글동글 펜던트 있고요. 이거는 스노우 바니. 이거는 폴리. 약간 검은 빛을 띄고 있는데 아주 매력둥이에요. 폴리. 이두도 있고요. 조안 다니엘 아주 튼실합니다. 연봉 있고요. 백봉. 여기는 이 코너는 값이 이렇습니다. 황홀한 연꽃. 아우 정말 꽃이 필 것 같아요. 꽃대 많이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입장이 아주 촘촘하고 튼실하게 보입니다.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핑클루비. 오, 여기 엄청난 자구 달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부용이고요. 까라솔 보입니다. 아, 항상 장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나오려고 해도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올 때마다 아, 이 이쁜 다육들한테 제가 놀랍니다. 자구도 많이 달고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문가드니스 한번 봐주세요. 아우렌시스. 주한 다니엘도 있고요. 꽃대랑 기쁩니다. 아, 여기 물이 빨갛게 들어있는 너우, 철학도 있고요. 생얼도 보입니다. 아우, 이 중에서 참 물이 곱게 들게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피치스 앤 크림. 니가 조용히요. 방울봉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화이트 미니바입니다.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 자구 달린 모습. 이쁘고요. 또 넘어갑니다. 여기는 하나에 2,000원씩 파셨나봐요. 홍매와 신도. 신도는 잎이 특징 있죠? 어, 물이 좀 들어갑니다. 백봉입니다. 잎이 아주 크고 좋아요. 흑개리. 흑개리는 물이 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핑클루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구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 아유, 화분이 넘쳐나려고 합니다. 라일락. 아우, 보라색 너무 이쁘고. 빛이 흐리대. 염자. 아, 여기 꽃대 물었네요. 금왕산 같아요. 하나에 2,000원. 홍대화금. 현실합니다. 입장의 끝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데요. 모건 뷰티. 이것도 꽃이 피면 예쁘죠. 정말 튼실합니다. 네. 아우, 이쁘죠. 가까이 보여드렸더니 크게 보이는데요. 값은 2,000원요. 네. 아우, 이쁜 다육들 항상 여기 오시면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솔 쪽에도 속하고요. 빨갛게 물이 들면 아주 이뻐요. 제가 이름을 잠시 잃어버렸는데, 아, 너무 이쁘고요. 촘촘합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대품. 아, 용월. 어, 이름이 핑크 로즈. 철화도 있고요. 생얼도 있고요. 아우,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어, 와우. 입장이 아주 넓고 크고요. 아, 여기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쁜 다육들 많이 고르고 계시네요. 어, 이쁩니다. 용산이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백년다육에서 이쁜 다육들 보여드리고 함께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시간 나시면 또 나와서 구경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쁜 다육 보여드렸습니다. 백년다육이었습니다.